오늘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의 박근영 부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부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종목 관심 있게 보고 계신가요? 네, 오늘은 무림 PMP입니다. 최근에 무림 PMP 같은 경우는 원재료인 펄프 생산이 내재화된 업체로 유일합니다. 공정 효율화나 펄프 부산물 관련된 활용으로 제조업체들 가운데 원가 경쟁력이 상당히 높다는 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제지 사업 수익성 개선세와 더불어서 적자 지속되던 펄프 사업 흑자 전환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습니다. 2분기부터 지금 펄프라든지 제지 쪽이 동반적으로 수익성이 개선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그 지금 펄프 사업 BP 가능한 수준의 판가가 톤당 370달러 정도 수준으로 추산이 되지만 펄프 가격은 2022년 1월 725달러에서 7월에 1010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BP라는 것이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준가인데요. 톤당 730달러 수준에서 지금 현재 7월에 1010달러 정도 수준까지 상승되어 있으니까 사상 최고가에 거래되고 있다는 점이 수익성에 상당히 좀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펄프 가격의 가파른 상승 효과 때문에 올해 2분기 펄프 사업 영업이익률은 전체적으로 아직까지 한 자리 숫자이긴 하지만 아마 한 자리 숫자 중에 상당히 좀 높은 하이 싱글 수준으로 회복될 전망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성수기 돌입들에 따른 실적 개선세도 지속될 수 있습니다. 올해 연간 영업이익은 580억대로 전년 대비 거의 두 배 가까운 상승을 예상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무림 PMP가 2분기 실적 기점으로 수익성 개선세가 돋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에 성수기 돌입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공급량 증가에 더해지면서 실적 개선세가 펄프 가격의 상승세와 더불어서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을 볼 수 있겠고 상반기 기준 순연금 1000억 내외 부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상당히 낮은 상황이기 때문에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배당 정책도 긍정적으로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목표가는 7000원, 손절가는 4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펄프 가격 상승의 수혜가 예상되는 무림 PNP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500선 이제 눈앞에 두고 있는데요. 어떤 투자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주말 사이에 미국의 여러 가지 지표들이 나왔는데요. 이건 서프라이즈 정도가 아니라 좀 과하게 나왔습니다. 물론 굉장히 좋게 나온 수치이긴 하지만 우리가 예상했던 적당하게 좋은 것이 아니라 너무 과하게 잘 나온 것은 오히려 페드의 정책을 또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8월에 원래 FOMC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8월에 임시회를 열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나올 정도로 상당히 지금은 과격한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가 더 강력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점입니다. 기술적으로 2500원 언저리까지 나온 부분들은 결국 오늘 약간의 되돌림이나 조정 국면에 들어올 수 있다 볼 수 있겠고 지금 K200 야간 선물도 마이너스 0.8%로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 이후에 어느 정도 빠지는 장은 필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10일날 발표될 그 FOMC 관련된 CPI가 있는데 CPI 발표가 또 어떤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요. 적당하게 좋게 나와야 됩니다. 헤드라인 수치는 다소 좀 빠질 것이고 코어 CPI는 조금 더 올라가는 모습이 보일 수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 부분들이 뭐 CPI가 만약에 기대치보다 더 높게 나온다고 한다면 매파적인 기조가 주말과 더불어서 더욱 강력하게 매파적인 기술을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일에 발표되는 그 지표하기 전까지는 다소 좀 보수적인 그리고 상당히 좀 경계를 하는 모습의 포지션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여기에 따라서 뭐 적극적인 매매보다는 올라갈 때 어떤 현금 확대를 조금 더 비중을 좀 늘릴 수 있고 만약에 빠져준다면 CPI 확대 이후에 8월 이후 9월 달에 75BP 인상 가능성도 열어둔다는 점이 마지막 어떤 매파적인 어떤 극단의 피크아웃을 본다면은 그때 이후에 좀 겨냥한 매수세가 다시 들어와야 된다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약간의 조정 국면이 들어올 수 있다고 예상을 해주시면서 수요일에 예정된 미국의 7월 CPI 지수 확인을 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